혹시 종자전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종자는 생물이 번식하는 데 필요한 기본 물질인 씨앗을 말하는데요. 새로운 종자가 개발되면 그 종자마다 지적 재산권이 보호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지만 각 나라에서는 이미 종자를 개발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유노왓, 지금 꼭 필요한 상식. 오늘은 식탁 위의 전쟁, 종자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종자 산업은 농업의 반도체라 불릴 만큼 각국 경쟁이 치열한 산업에 속하는데요. 각국이 종자 산업에 이렇게 매진하는 이유는 바로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수한 종자를 개발해 수출하면 다른 나라로부터 로열티 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해외 품종 수입 로열티로만 약 463억 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우리가 모르고 먹었던 식탁 위의 재료들이 사실은 대부분 외국산이라는 건데요. 겨울철 국민 과일인 제주산 감귤도 사실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닌 94%가 일본 종자라고 합니다. 농가에서 외래 종자를 사용하는 로열티는 생각보다 큰데요. 토마토 종자의 1kg당 가격은 9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억 1,400만 원인데, 금 1kg당 3만 5천 유로 시세로 따져본다면, 금보다 이 토마토 씨앗이 더 비싼 셈입니다. 게다가 종자 산업은 우리가 먹는 식품을 넘어서서 의약품, 화장품 산업에도 보탬이 되기 때문에 특히 더 주목받는 중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 발짝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계 종자 연간 산업에 드는 비용은 약 78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86조 원 규모의 큰 시장입니다. 당연히 돈이 되는 블루오션에 자국의 품종을 세계에 보급시키는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특히 종자 산업에서도 한일 경쟁은 심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중 딸기는 종자 한일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한 다툼을 벌였던 품종 중 하나인데요. 2005년까지만 해도 딸기 재배 품종의 85.9%를 육보, 장희 등의 일본산이 주도했으나 같은 해 국산 설향이 나오면서 딸기 시장 판세가 뒤집혔습니다. 덕분에 우리나라는 딸기 품종 로열티로만 한해 600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딸기 시장에는 일본 품종이 압도적으로 점령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품종이 개발되기 전에는 당연히 우리나라 농가에서도 일본산 딸기 품종을 재배해 왔다고 합니다. 문제는 당시에 일본이 우리나라 딸기 농가에 무리하게 비싼 로열티를 요구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딸기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착취에 가까운 비싼 로열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자국의 딸기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일본산보다 훨씬 좋은 품질의 토종 딸기 품종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야말로 통쾌한 역전승인 거죠. 와우. 현재도 우리나라는 꾸준히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일본 품종을 우리나라 토종 종자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 85%가 일본산이 점유 중인 양배추 품종 시장도 현재 일본산을 대체할 품종을 전남 무안에서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양배추 품종에도 머지않아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 등 수입 종자가 장악하고 있는 우리나라 종자 시장에서는 비싼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 우리의 품종으로 우리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지금도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는 중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